미디어 연대 4차 토론회 개최하겠습니다. 공영방송사의 과거 청산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가 개설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KBS 공영노조위원장으로 계시는 성창경 위원장, MBC 공정노조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순임 위원장, 그리고 프리덤 뉴스의 대표로 계시는 김기수 변호사 세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용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소개를 드릴까요? 성창경 위원장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창경입니다. 예, 이순임 위원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예, 김기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예. 그러면 우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공영방송사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거 청산위원회가 어떤 실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분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는 말고요. 과거 청산위원회가 어떤 작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그러면서 뭐 토론에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이순희입니다. MBC는 작년 12월에 최성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올해 1월에 이제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할 주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이런 목표로 출범된 이후에 지금 7개월째를 맞이하면서 거의 무고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행정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벌써 MBC 직원을 12명을 해고를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그 직원들을 중징계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MBC 내에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 성 위원장님. 예, 예. 저는 KBS에 일어나고 있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BC가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나니까 KBS가 이어서 만드는 게 이제 진실과 미래위원회인데 이게 과거 정권, 즉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의 기자들, PD들 제작했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른바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려낸 여러 가지 아젠다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보도, 또 4대강 보도, 또 KBS가 보도했던 뭐 훈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보도의 일부가 편파성 시비가 있어서 이제 과거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런 이유라든지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설치했던 1라디오의 그 대통령 주례 연설 뭐 이런 등등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기자들에 대해서 과거 활동한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최근에 이제 과거 한 2년 전에 기자협회가 KBS에 있습니다만은 이 기자협회라는 게 기자들이 회비를 내고 친목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제 기자협회가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을 띠고 좌편향된 그런 이념 성향을 띠고 있어서 과거에 한 100여 명 이상의 KBS 기자들이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협회를 정상화해라.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말고. 라는 이제 성명을 했는데, 최근에 또 그 서명을 한 기자들 죄다 이제 소환을 한다거나 또 문서로 조사를 한다 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4명에 대해서는 그 징계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MBC에서 이같이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 활동 등등에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름은 진실과 미래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저는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고 징계고 이거는 숙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뭐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피켓을 들고 KBS 로비에서 이런 진미위,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해체하라, 보복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역시 KBS 안에도 이런 그 기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PD들이 그야말로
바싹 엎드려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보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거나 김정은 정권을 칭송하거나 간에 이런 보도를 하더라도 그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정도의 언론 상황이다. 바로 이런 그 KBS와 MBC의 양대 방송사에서 뭐 저는 인민위원회 같은 혁명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보복한다면 누가 감히 언론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드는 시점입니다. 저 위원장님 네.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차차 우리 토론에 앞으로 한 시간 남짓 시간을 잡고 있으니까 네. 하실 말씀 천천히 우리 저 김기수 변호사님 인사 말씀 너무 긴 얘기 짧게 예, 짧게 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오늘 세미나 주제가 그 과거사 청산위원회잖아요. 지금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MBC와 KBS의 경영권 탈취가 있었죠. 제가 탈취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경영진, 이사진에 대한 사실은 무리한 사퇴 요구들이 전방위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KBS 이사가 사직하게 된 것도 사직시키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관련된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고 일일이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경영권 탈취가 된 이후에 사실 이 목적으로 됐다 이 두 개의 위원회 정상화 위원회가 해와 진미위 KBS 진미 이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좀 태생이 불법이다. 그리고 활동도 지금 특히 정상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활동 자체는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KBS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그 저희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근거가 없고 지금 활동을 이제 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굉장히 뭐 아니고 아주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네. 하시네요. 네. 공영방송은 주인이 국가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니까. 예, 그 뭐 그래서 이 공영방송 KBS하고 MBC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의 정권도 문제지만 이전의 정권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반론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실태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공영 노조와 KBS 공영 노조와 MBC 공정 노조를 우리가 제3 노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두 개의 노조 한국 노총 네. 예, 소속 MBC 본부 예, MBC 본부 예. KBS 마찬가지 그거는 언론 노조 언론 노조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 노조죠.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이 두 개 노조가 제대로 재구실을 못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노조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제3노조가 출범한 게 공정노조고 공영노조 아니었습니까? 예, 공영노조나 공정노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그리고 민노총이나 한노총 소속의 두 개 노조가 기존에 있던 노조들이 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잊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민주노총 산하에 이제 언론 노조가 있고 그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 노조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가 재작년 기준으로 한 131개 언론사 만 한 4천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 KBS 안에는 노조가 3개 있고 MBC도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KBS 안에 있는 노조 가운데 이제 KBS 노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 KBS 노조는 전통적인 그 노조여서 이 노조 원래 하나 있는데 여기서 분파로 나온 게 이제 언론 노조. 또 저희가 언론 노조에 대적해서 만든 뭐 대적이라기보다도 대칭적으로 개념으로서 공영 노조가 있는데 언론 노조는 기본적으로 좌 편향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강령을 보면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해서 정치 활동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민주노총의 강령인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핵문제 폐기라든지 뭐 등등 이런 민중과 관련된 그런 읽어보면 이거는 마치 정당의 강령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특히 언론노조 안의 강령은 정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정치기금을 또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사 노조, 특히 언론 노조 중에 방송사 노조는 대부분 엘리트들이고 고임금 근로자들이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국회나 청와대 출입을 한다거나 검찰, 경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는 언론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마치 과거에 사측의 그 대척 지점에서 그 피고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하는 그런 노조가 아니라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단체다. 저도 공영노조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뭐 투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노조를 포함한 이런 그 언론사에 있는 노조들이 정치지향적으로 특히 대선 총선을 앞두고 연례적으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응하기 위해서 되게 만드는 거에서 이 언론사에 있는 이 노조라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위고 특히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있던 것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도 크다. 네, 지금 송 위원장님 말씀은 그 KBS 안에 있는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가 사실 사측하고 지금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공영노조야말로 지금 제대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도 되겠습니다. 제3노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을 거예요. 예, 예. 공영노조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공영노조 위원장 송 위원장님의 입장하고 이 위원장님하고 거의 같은 입장일까요? MBC 안에도 네, 거의 지금 노조가 세 개가 돼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우리 MBC 노조가 예, 민노총 소속의 노조가 기존의 노조이고 그 후에 우리 공정방송 노조가 그 두 번째로 탄생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민노총 소속 노조하고 좀 이렇게 대립되는 예, 예, 시각에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MBC 안에서 그 노조들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아 노조들 간의 갈등이란 것은 거의 우리가 노조들 간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4월에 그 약간 그 노조의 직업대는 그 타임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오프를 KBS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노조에다가 몇 시간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 몇 개의 노조가 각각 나눠서 갖는 시간을 배분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정방송 노조나 또는 KBS 아니 MBC 노조나 이 두 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상황이고 그 민주노총 산하에는 엄청 많은 상황인데 그 노조 이번에 만 시간 이렇게 예를 든다면 만 시간이 이렇게 그 MBC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공정방송 노조 같은 건 200시간만 주고 또 우리 그 MBC 노조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한 몇백 시간밖에 안 주고 9,000시간 이상을 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가져갔습니다. 그게 지금 횡포가 지금. 그거 완전한 횡포죠. 그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무 시간 면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 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만 할 수 노조 활동만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기존에 MBC나 KBS가 공영방송이라면서 정권의 손에 놀아났던 것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노조의 손에 민노총 소속의 노조의 손에 이미 들어가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면 공영노조와 공정노조가 지금 그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와서
이 실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네. 것 때문에 이 자리를 네. 마련했다라고 우리 얘기해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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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 맞습니까? 네. 공영방송은 이제 그 MBC도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물적 토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언론에서 MBC가 갖고 있는 그 공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특정 노조에 의해서 사실은 노영 방송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정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정치 세력,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문제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언론 기관 안에, MBC 안에, KBS 안에서의 그 개개인의 기자들의 언론인들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플러스 생존권마저 위협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징계 해고 절차를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만들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KBS의 진미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미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사장한테 징계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장은 그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운영 규정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 KBS 이사들이 통과시킨 그 운영 규정에. 그리고 진미위가 요구하는 조사에 불응한 사람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조사에 거부하는 그 거부 너 거부했지라는 그 판단 기준을 진미위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혼좀 내야 되겠네. 그럼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진미위의 그 운영 규정은 KBS의 인사 규정보다도 더 상위에 효력이 있도록 그래서 부채 글을 만들어놨어요. 이 진미위의 규정은 기존의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해놨어요. 이사회에서 운영 네. 규정으로 통과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미위가 KBS 사장 위에 상황 감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KBS에도 감사도 있고 KBS 사장도 있는데 그 사장과 감사가 할 수 있는 건 KBS 인사 규정이잖아요. 인사권 가지고 이렇게 KBS를 다스리는데 그 인사 규정보다 진미위의 운영 규정이 더 상위에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상황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 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거의 활동 기한은 언제까지로 일정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진미위는 10개월 10개월 플러스 6개월 더 연장 그래서 이제 1년 4개월 MBC 정상화위원회는 1년 기간이 1년이고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예, 진미위처럼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예. 부사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의 그 한 편으로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인사 규정 자체는 무력화되어 있다라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이거 그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 있기 전에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KBS 같은 공공기관에 합의해서 감사 기구를 두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공식 의견을 나온 바가 있고 KBS 감사도 이번에 이사회에다가 이런 합의제 감사 기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고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활동 그 뭐야 이렇게 구성원 다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노조의 타임오프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김 변호사님 주장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두 개의 공영 방송이 사장이 새로 취임하자. 이, 그, 특별한 위원회 두 개를 만들어서, 기존의 모든 규정에, 앞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운영 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그냥 전횡
방송을 일삼고 방송을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민주사회에서? 지금 가능한 게 지금 아니라 그걸 지금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MBC에서는 지금 10여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해고돼도 나중에 이 저 귀족 노조 출신들이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곧장 또 복직해서 그 사이에 못 받았던 월급까지 다 받는 게 두 개 방송사의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려도 걱정 안 할걸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네. 6년 동안 밀린 임금 다 내려왔는데. 제가 좀 끼어들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잘려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 이 잘린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라는 게 굉장하게 그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갖고 있고 따라서 무자비하게 12명을 자르고 수십 명을 정직과 감봉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정권이 안 바뀌게 말하자면 이 진보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이제 잘린 사람들은 그 5년, 10년 후에도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는 그래서 이제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이 배경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 왜 이런 기구가 생겼나? 이게 이제 뭐 사장의 위치와 이사회의 위치와 그 다음에 전체 사원의 위치가 있는데 뭘 다른가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KBS와 MBC를 노조가 특정 노조가 직영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노영 방송을 떠나서 그러니까 KBS와 MBC 사장이 누구냐? 언론 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집행부가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을 앉혀놓으니까 그게 전부 다 동아리 그러니까 노조 동아리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노조의 집행 간부 했던 사람들이 회사의 집행 간부 그대로 옮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기구가 진미위고 MBC 정상화위원회다. 따라서 사장과 뭐 별개의 기구가 아니라 사장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MBC와 KBS가 언론 노조라는 동일된 그 연대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구는 방송사를 공포 분위기로 집어넣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살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기구에서 숙청하고 자르고 보복하면 나머지 기자들은 그 엎드릴 수밖에 없고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사장에 권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짜고 한 이 기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생이 따라서 뭐 진미가 됐든 거기 부사장이 됐든 있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언론 노조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구다. 왜? 언론 노조란 것은 사측을 견제해야 되는 노동조합인데 사측하고 뭐 같이 짝짝꿍 되어버리니까 노조와 사측과 그리고 이사회가 일치가 된다면 이거는 거대한 그 독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가 방송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언론들은 그걸 다루질 않는 거죠? 지금 이 인터넷 방송 프리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게 최초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법리 해석보다는 실태를 국민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되는데 수차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기회예요? 제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도화된 언론 이른바 지상파 텔레비전과 그 신문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노조 소속의 그 언론사가 131개, 130몇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언론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이를테면 KBS가 파업을 하면 MBC, CBS, SBS, 그다음에 연합,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 할 것 없이 동일한 그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 위원장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도 아 이게 언론 노조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봐서 같은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실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몇 군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글쎄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국민들이 설마 전운도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아직도 이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앞에서 시위하고 점수를 띄우고 하는데 제발 언론이 막히면 눈과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막히고 신경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도 글쎄 지금 정치 전체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아직 덤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심정적으로는 다들 그 노조는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노조가 사측의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노조가 정권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대죠. 지금 이게 겉으로 포장은 이 감사 기구입니다. 감사 기구. 그래서 이제 공정 방송을 위해서 기존에 잘못됐던 그런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감사 기구인데요. 실제로는 이 감사의 그런 두 글자에 담긴 내용과 전혀 다르다. 감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 국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 감사라는 제도를 둡니다.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돈만 내고. 그래서 그 감사를 둬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KBS에도 감사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국가에는 감사기관이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것은 겉으로 포장은 감사기구인데, 실제로는 혁명위원회 같은 느낌이 됩니다. 회선 자체도. 감사위원회라고 주장하신 부분 조금만 더, 네, 위원장님 두 분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신 발제문이 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울분이 느껴질 정도이긴 합니다만, 우선 이 감사위원회라고 주장하시는 감사기구라고 말씀하셨고요. 공공감사제도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됩니다만, 공공감사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감사위원회가 등장한다면, 그건 난 뭐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국민은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외부 기관이 임명을 한 감사가, 공공감사제도가 그 성격, 그 취지입니다만은, 그 공영기구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 자체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하자라고, 만약 이 두 기관이 만들어졌다면, 두 가지 문제가 우선 바로 검토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감사위원회인지,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적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 건지,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또다시 바람만 잡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척만 하다가 다시 또 덮고 다음 정권이 오면 잘할 것이야 하고 국민들은 그냥 그 먼산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위원회가 과연 불법적이고 위법한 건지, 결과적으로 이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건지. 토대가 없습니다. 이게 이 지금 두 방송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특히 KBS에 설치된 진미위원회는 지금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건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게 뭐냐면,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자체 감사기구를 다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도 그게 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행정감사라 그러죠. 거기에 부서장이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감사라는 게 아전인수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체 감사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데. 공공감사는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아닙니다. 추천을 하고 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나요? 예, 그 KBS에는 방송법에 예. 지금 옛날에 방송 공사법이 없어지고 방송법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KBS 이사들은 대통령이, 그리고 KBS의 감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감사 기능이 균형을 갖고 사장을 운영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법률의 감사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하던 제도라든지 하면 이런 일본 공공기관에는 그런 게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둬서 감사기구를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KBS같이 감사기구를 감사를 둔 공공기관에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법률 하에 명시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놨느냐? 너무 세진다는 거예요. 합의자 감사 기구를 두면. 그리고 기존에 감사가 있으니 합의 감사 기구를 두면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돼요.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면 자칫 KBS 사장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자체 감사 기구를 둬서 감사 기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KBS 이사들이. 지금 KBS 이사들의 불법 행위를 지금 인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거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그 KBS 이사들을 갈아치웠던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진미를 탄생시키기 위한 밑작업 아니었느냐 이런 비난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용방송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진미위의 운영 규정은 KBS 인사 규정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그 민주노총이나 또 우리 언론노조에서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던 근로기준법을 싹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근로자한테 불리한 인사 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은 노조가 근로기준 자신들의 근거기준인 그 근로기준법 자체를 무시 짓밟고 탄생한 진미위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변호사님 태생이다 이거. 그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말씀 도중에 네,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그 진미위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 4명이 김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던 거로 저는 그렇죠. 자료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소수 이사 4분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미위원회가 그 출범이 된 그 이유는 그 이 KBS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는지 성 위원장님 위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인 양성동 사장 그 앞에 이제 MBC는 뭐 최성호 사장 출범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과거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깊이 깔고 있고 그게 전제가 되어서 설마 왜 폭피의 의식이나 보복 행위로? 공영 방송을 움직일 수는 그러니까 그 보복을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권이고 이 사장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거고 지금 저희가 붕괴를 하고 있고 워낙 우리의 상식과 이 법 그 질서나 이런 걸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포를 갖고 있고 예전에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기구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감사 역할이 어떻다는 그런 법적 해석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 그 진미위의 조사위원 가운데 KBS 직원이 네 사람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외부지 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조사위원 자체는 일곱 명 구성되어 있고 그 외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군 적폐청산 그 조사위원이고 또 한 사람은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 또 한 사람은 그 겸임교수, 연구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월호 조사와 군적폐청산이 KBS 기자와 PD를 조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되고 계획된,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해서 좌파 방송으로 영구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집권 세력에게 계속해서 20년, 30년 동안 집권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 의도와 부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장과 지금 주류 노조인 언론 노조, 저는 같은 편이라고 보고, 뭐 같은 편이에요. 노조 출신 위원장이 갔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이 임원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구가 기구 단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이꼬로 KBS 집행부다 같은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기구 입장이 사장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기구가 어떤 사람들을 징계를 하라 하면 징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고 그 밑에 15명의 조사역을 기자와 PD 등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 노조 소속 위원들이고 그래서 아주 후배가 선배 불러가지고 당신 옛날에 국장할 때 이거 했지 않냐
이거 왜 이런 지시를 했나 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혁명위원회, 인민위원회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선배가 잘못해도 후배의 요구하든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 같으면, 동일한 잣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잘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체제 임금 문제, 이런 비판하지 않고, 북한 문제 비판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과거에 세월호 보도를 잘못했다, 4대강 보도 잘못했다 하는 보수 정권의 특정 기관의 특정 기자들, 특정 노조에 치우친 기자들,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기획 조사고 표적 조사고 보복이다. 뭐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구성원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하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게 이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보았지만 진실과 미래 위원회 해 놔놓고 그 과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정 그 이념에 치우친 그 노조원들이 그 과거의 반대 세력들 조사하는 이거를 보면 이름과 달리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이 지금 KBS 안에 감사가 있어서 뭐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여러 가지 성적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사들이 반대를 했고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이 통과시킨 게 지난 수요일입니다. 그 성평등 센터라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고 과거 성추행, 성폭행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평등하는 그 기구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핵심이 그 기구를 만들면 그런 조직 만들어서 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핵심이 또 뭐냐면 과거의 개인 생활 가운데 애매하게 성희롱이나 추문이나 또는 성폭행이나 했던 거 있으면 그걸 다 불러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전수조사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한 가능할 수,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네. 조사 대상은 직원 전체고, 네. 민원인과 뭐 제보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성범죄가 있었으면 당한 사람은 당연히 그 억울하다고 피해봤다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평등센터를 내서 이거는 조사 범위가, 우리 회사 규정에는 보통 징계를 할 때 시한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 보수 정권 10년, 그 이상으로 또 늘릴 경우, 그러면, 그, 과거에 이런 성, 뭐, 추문이 있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인도 조사하고 이상 없다 그랬는데, 제3자가 나서서 당신 억울하지 않냐고 추신다거나, 그래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조사하면, 이건 또 다른 사생활을 조사를 해서, 회사 내에서 또 다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까지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성평등위원회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법하고 도덕을 구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형벌권 행사는 형사수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수사 그것도 국가 중에서도 공권력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닌 공무원은 수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수사기관도 그 직급이나 자기 맡은 부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타인의 사생활을 그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위원회가 쉽게 말하면은 개인의 사생활도 조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린치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거의 우리 사회가 지금 홍위병들이 설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그 권위를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도덕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저는 얘기합니다.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꽤나 놀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과거의 성차별 행위가 그렇게 만연되어서 지금이라도 성평등센터를 만들고 KBS, MBC라는 공영방송 안에 더 이상 성희롱이나 성추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엘리트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만들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공영방송이 지금 과거청산위원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도덕의 기준도 시간에 따르면 변합니다. 그리고 법률도 시간에 따르면 변하고요. 우리가 법에도 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그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과거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법적 안정성을 뒤엎는 굉장히 혁명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 과거 청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토대들을 다 뒤엎고 현재의 가치관, 현재의 권력을 진 사람이 과거까지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에도 반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건 역사가 뭐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저 전체주의 사회들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이 과거 청산이었고 편가르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됐던 거예요. 예, 이 위원장님, 아까 맨 처음 인사말 시작을 하시면서 MBC 안에 그 해고자가 12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미처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들여서 저 그 사태에 대한 예, 대국민 보고라 그럴까요? 뭐 이번 기회에 그 내막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MBC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12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해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고라는 그 발령이 딱 나버리고 이랬을 때 너무나 아연질색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고당한 사람은 대부분 다 지금 법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든다면 사사로운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어떤 그 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 해고당한 사람들은 이전 그 사장 체제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해고 형식은 어떻습니까? 바로 파면, 해임, 그냥 해고예요. 해임. 일단은 대부분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그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바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기 발령 3개월 정도 내두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보면 뭐 굉장히 짧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이 사람도 본인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가서 뭐에 대해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 뭐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됐다고 하고 이러고는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오후에 해고라고 딱 그냥 발령이 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형식적인 소명 절차만 거치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그런 조직에서 네. 공영방송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어느 기자가 그러면 기자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보면 어떤 모 국장이 제가 다른 우리 직원들로부터 직원의 좀 그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곧 해고가 될 거다. 발령이 날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내가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그냥 그런 얘기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끊었지만 그러고 바로 해고가 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고를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당 해고이니까 국민들의 그러니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는 말이죠. 네. 쇼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노조 활동하다가 네. 사측에 그 징계를 받고 되게 부당 해고입니다. 그렇죠? 네, 네. 부당 해고를 당하면 잠시 활동을 안 하면서 쉬다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저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내가는데 우리는 그냥 저 국민으로서 열심히 KBS에는 수신료를 내고 MBC에는 광고료를 내야 되는 건가? 교수님 제가 좀 끼어들게요. 예. 그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해고를 한 척이 같은 노조가 주축이 된 이제 경영체제인데 그 반대 세력을 해고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그 반대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이면서 시그널입니다. 말하자면 좌파가 우파 목소리를 못 내게 해고를 하면 그거 국민들이 보고 있다가 그건 뭔 탓이야? 뭐 쟤네들 잘할 걸 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가 우파를 해고해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면 우파 국민들의 그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공영 방송에서 그럼 국민들이 끼어들어서 NO!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MBC 사태에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제가 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고 또 통화를 해요. 말하자면 신경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 가운데 막말이다라고 보도한 기자가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파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관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도 자기 쓰는 이 사초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글을 쓰는 걸 못하겠는데 아니 어떤 나라에 그 반대편에 그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정직 6개월을 때리고 공영방송에서 네 그리고 그 모 국회의원이 그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도한 기자는 해고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고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건가요? 근거라는 게 법적이라는 게 그 김우석 변호사님 계시지만 형평의 저울추가 똑같아서 기울지 않는 아니고 처음부터 한쪽이 기울어진 저울을 가져와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공공감사는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아니. 공공감사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기 MBC 그 조사위원을 갔다고 한 사람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불러서 이제 처음에 조사를 안 받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본인이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갔는데 그 이제 불러서 왔다 했더니 할 말 있냐고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러니까 그럼 가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고 없다니까 가라 해서 그 다음날 되니까 해고 통지가 날아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박모 부국장 케이스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식적으로 잣대에서 보시려고 하니까 이게 갑갑하다. 뭐 국민 처음 하셨습니까? 그러는데 교수님도 이 건이 불거진 거는 MBC와 KBS에서 이런 그 불법적인 위원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설명했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지 제대로 미디어가 알려지지 않았던지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런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21세기에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특히 야당은 뭐하냐 이거죠. 송 위원장님. 야당은. 제 말씀은 국민이나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 같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권 하에 이 민노총 출신 기자하고 PD들이 수없이 송 위원장님이 하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그 경영층에 들어가서는 보복을 할 뿐 국민들은 안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잘려 나갔다고 해도 6년 뒤에나 몇 년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방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노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우리는 관심이 없나라고 얘기를 할 그 가운데 그 부분에 예, 그 예, 가운데 저는 그냥 한쪽의 얘기를 강한 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그야말로 뭐 니네들끼리 새로운 싸움 하는 거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을 몰아내면서 일방적으로 좌편향된 가치를 만약에 김정은의 정책을 3년 전에 예. 그 얘기가 민노총에서 하고 있던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 그 얘기도 예. 다시 좀 하겠습니다. 언노조가 하던 얘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저건 뭐 좌측도 봐도하고 우측도 보도하고 그래서 약간의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편향적이다라는 거는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해해 주겠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국민들 아니라 입장에서는 좌우 보도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입장이 이렇다라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사태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보도도 하지 않은 채 양쪽의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입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게 그러면 예, 예. KBS, MBC가 다 지 역할을 못하는데 공공감사는 뭐라고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공공감사는 뭐하고 있는가 안 하니까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마치 자기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나중에 이 진미위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 결정한 건 전부 다 엉터리고 그럴 경우라면 국민이 낸 혈세와 시청료와 광고료라는 게 낭비되는 이 행위를 우리는 5년마다 대풀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옆에 제3노조는 난 그걸 해야 된다고 아니, 봐요. 그걸 안 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5년마다 대풀이 되는 정도로 같으면
5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렇게 심한 우편향 보도를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좌편향 하듯이. 좌편향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보도도 없었고 의견도 없었고 우측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보도지 지금처럼 공영방송이 좀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KBS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대하 드라마 가운데 김원봉이라고 과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노동상을 했고 노동당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의 일대기를 대하 드라마로 만든다는 둥 김정은의 초상화를 KBS 앞에 대형 글개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상황들 이것들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감히 생각할 수 있던 정도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실 때 KBS가 왜 저랬나 하고 보도를 탓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좌편향으로 심한 원인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장이 좌편향 사장이고 노조가 좌편향 노조가 합쳐져가지고 불법 보복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파들을 청소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다. 그걸 컨텐츠 생산되어 있는 기재를 보니까 메커니즘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라고 하셔야지 그 보시고 보도 내용은 전혀 문제 안 삼으시고 그냥 뭐 지네들이 좌파에서 우파 뭐 밀어내고 우파에서 좌파 밀어내고 오전마다 뭐 반복되니까 뭐 지네들을 돌아오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신 수신료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성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고 가는 거 아닌가. 방송국이 그나마 공영방송이 좌파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그 온상이 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나서 막아야죠. 왜? 국민들이 2,500원 내는 수신료는 호남 사람도 내고 영남 사람도 내고 우파 국민도 내고 좌파 국민도 내요. 그러니까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든 정치권에서든 제도화해서 이번에 방송법 이야기 곧 할 겁니다만 방송법을 바꿔서라도 이제는 어느 정당이 마음대로 사장과 노조와 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마라 하는 게 저희가 요구고 이미 그 방송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 이런 구도를 만들자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 방송법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 줄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번 11월 달에 양성동 사장의 임기가 끝나니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면 그 방송법 개정의 골자 중 하나는 여야 합의를 봐야 사장을 안추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합의를 안 보면은 이제 그 좌편향된 우편향된 사장을 몰아치기 안쳤습니까? 사장을 보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지금 현 사장 양성동이나 저기 저 최성호 사장은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 이것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된 경도가 완화된 그래서 괜찮은 법이다 하고 바꿔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도 관심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참에 야당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방송이 장악되고 나면 정치를 10개 해도 국민이 아는 건 한 개 백에 몰라요. 특검이 10개 나와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 보십시오. 매일 선중대하고 구속시키고 뭐 그 방송에서 먼저 그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장 발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왜 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방송이 장악된다는 것은 국민이 장악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군대보다도 강하고 정당 한 두세 개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제퍼슨이 말했지 않습니까? 정권, 정부 없는 언론보다 언론 없는 정부가 더 무섭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과거 옛날에는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10여 년 전에 그 시절에도 그 KBS 경영권하고 노조하고는 약간 긴장관계가 있었고요. 지금은 긴장관계가 아니라 노사가 혼연일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거 청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견해에는 저도 좀 동조할 수가 없는 게 그때의 상황과 이게 5년 된 밥풀이 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인데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우리 방송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국회를 자주 갑니다. 가면은 오전에 세미나 시대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많이 발표도 하고 해요. 그럼 반은 이제 그 위원장급 되면은 제법 카메라들이 따라다닙니다. 야당 쪽 국회의원들도 큰 카메라들이 한 10대, 20대씩 따라다녀요. 뭐 원내 총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단 한 자도 방송을 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말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실수하는 거, 행동 하나, 잘못하는 거,
포즈 한번 잘못 찍는 것들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외국 방송이거든요. 거기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걸러서 보여줄 기구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방송국들만 핸드폰 들고 쪼로로 따라다니니 이게 국민들은 야당은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질타가 나오고 결국에는 국민들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 쌓이고 이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노조를 저 MBC를 한번 MBC의 노조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지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임 오프에 대해서 거기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MBC의 노조의 그 성격이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임 오프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 시간이 MBC에 주어졌는데 이것을 9,000시간 이상을 이 민주노총 산하 그 좌파 노조가 다 9,000시간 이상을 가져가고 나머지 몇백 시간을 이제 우리 두 개 우파 성향의 두 개 노조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각 노조 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 민주노총 산하의 이 좌파 노조는 합의라는 것도 없고 완전히 독점이에요. 독점. 그러고는 그것을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약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인데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 노조에서 통보하면 그대로 집행밖에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우리 그 부서의 부서장한테다가 굉장히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상식적으로 네. 노사협약이 있고 예. 노사협약에서 예. 노조가 세 개가 있으면 예. 그 세 개 노조가 협의를 해서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예. 노사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시간을 뭐 만 시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그 인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예 두 번이나 회의를 나갔지만 협의조차도 되지 않고 자기네 주장만 내세우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협상을 무슨 주식에서 주권 가지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뭐 1,000시간을 달라 했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시간이라 달라 이렇게 했더니 만 시간 중에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회의를 두 번을 하고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더니 딱 해가지고 그 담당 부서에 법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다가 자기가 요 우리는 200시간 저쪽엔 몇백 시간 이렇게 주고는 다 자기네가 하고 그걸 딱 그 공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법무부 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합의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공표가 되느냐. 난 이거 합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도대체 이 법무부는 하는 일이 뭐냐. 회사는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제가 막 따졌어요.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이 언론노조가 정말 무자비하고 몰상식하고 아니 똑같은 질문인데 네. 상임감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자체도 노조가 저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경영본부장까지 만났어요. 이 건으로 해서. 이게 지금 노조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경영본부장이라도 좀 어떻게 입장해서 이거 좀 어떻게 하라. 제가 찾아가서 면담까지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노조가 저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노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영진조차도 MBC에서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제가 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전에 노조가 그렇게 크게 그 노조 그 뭐야 파업을 하고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정권 타도 사장 퇴진 맨날 부러지던 게 이런 거거든요. 사장 퇴진하라 누구 무슨 사장 퇴진하라 그 박근혜 뭐 여기 타도 막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었으면 그렇게 타도가 됐어요. 다 퇴진을 했어요 이제.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사장이 왔을 때는 무엇인가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좌우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불공정하고 완전히 편파적으로 하고 모든 이익은 자기네가 독점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MBC의 상황이 노조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그 황국 정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붕당 정치 배로 노론이 정권 잡으면 소론이 확 휩쓸려 나가고 또 소론이 잡으면 뭐 동인이 잡으면 뭐 서인이 다 몰락하듯이 뭐 그것까지는 이해는 돼요. 어차피 뭐 그런데 그 앞에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게 간부 보직을 줄 때도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 소속이거나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명의 보직자가 있으면 3명, 4명은 그렇게 준 것 같아요. 3명, 4명. 그런데 이번에
KBS의 경우 앵커를 그 선임할 때 언론 노조 아니면 한 사람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 앵커 26명인가 21명인가 그런데 그리고 주요 보직들은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뭐 보도국장이고 뭐 저 편성국장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수원 내지는 뭐 방송문화연구소 이런 간직을 가고 있고 심지어 특파원에 가있던 MBC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파원에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 12명을 죄다 소환했습니다. 특파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가족이 이사를 가고 또 학교 전학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전임 사장이 임명했다고 전부 다 소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도 그 베이징 아니 저 상파울로 뭐 그다음에 런던 등에서 3개인가 4개 지국을 폐쇄를 이번에 결정 내렸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폐쇄하는 이유가 경영 합리화나 이런 것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진 사람들에게 했다는 걸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뭐 타임 오프 그거는 지극히 지역적인 이야기고요. 저도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시간이 375시간입니다. 그런데 언론 노조와 그 중간에 있는 KBS 노조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7,000시간, 8,000시간을 받아요. 6,000시간에서 7,000시간 사이. 그러니까 375시간 받은 제가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껴가지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언론 노조 중심으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인사, 경영, 뭐 심지어 특파원까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니까 통화되는 이런 시스템. 이게 결국은 그런 편향된 보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볼 때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프로그램 방송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만약에 친북화적인 프로그램, 친노조적인 프로그램, 방송,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잘못한 거 있어도 지적하지 않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노희찬 국회의원이 드루킹의 특검 과정에서 5천만 원 수수수리 놓았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당일날 드루킹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보도를 한 게 아니라 노희찬 의원을 KBS 9시 뉴스 스타디오에 불러가지고 노희찬 국회의원이 특활비를 국회의원 특활비를 자신 반납했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뉴스 조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건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저 뭡니까? 최저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문제를 최저임금에 결정하는 메커니즘과 그다음 이 경제 구조로 볼 때 지금 이러다는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죄다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편의점은 가난해지고 편의점 본사는 12,000 개 먹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그 회사 그만두거나 하고 나면 편의점 만든다. 그 편의점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현상에 있는 문제를 저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면 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보복, 이런 무자비한 기구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대항을 해주셔야지 그 방송사 일들 문제니까 이겠다 그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내는 수신료고 이게 이제 공공재지 않습니까 방송이? 맞습니다. 예, 공공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이 이제 충분히 예, 지났으니까 한 10분, 5분? 한 시간 됐어요. 예, 좀 시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이 사태에 이 두 개 공영 방송사가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부의 이 정상화 위원회라 그러지만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눈에 보면 뭐 제가 그 국민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입지인지 아니면 그런 지금 내가 이 입장에서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사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의 심정을 대변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노조와 사측이나 노조와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과 정권의 문제 같기도 하고 공영방송과 국민의 문제 같기도 하다. 이 시청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가 정말 비정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뭐 조그만한 한 회사에 혹은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 이런 정도의 사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 두 공영방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실마리를 잡아야지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KBS 그 성창경 위원장님이 KBS 상황을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지금 MBC는 이미 이전부터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KBS 사장님 좀 늦게 저기 취임을 했고, 우리 최성호 사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미 1월에 정상화위원회라는 것도 나오고, 또한 이렇게 각가지 모든 것은 다 그 특정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노조하고 사장하고 그 임원진하고 그냥 일심동체가 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좌파 노조,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게가 지금 제 3기인데, 옛날 그 김대중 체제 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 이런 때는 진짜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하게 정말 그때와는 아주 뭐 180도, 360도 다르게 이런 성격으로 지금 모든 것을 그 노조가 다 장악해가지고 모든 이익을 자기네가 다 독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MBC 보면 옛날에 그렇게 노조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하면서 굉장히 그 MBC를 어떤 분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해주시고 뭔가 잘못됐다고 굉장히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MBC는 그 민주노총이 산하가 완전하게 그 같은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좀 그 같이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법과 정치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법과 정치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정치적으로 결론이 다 난 것들이 이제 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라는 말들이 정치와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난폭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특히 그 우리가 저기 DJ 정부 들어섰을 때나 한 10년 전에 이미 과거사 청산위원회,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화합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줬고 그 관련 법들이 통과되고 우리가 그런 보상도 이루어졌죠. 그런데 과연 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무엇이 또 과거 청산이 더 이루어져야 되며 무엇이 또 보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과거 청산은 과거의 상처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하지 못했던 과거의 욕망들, 억제됐던 욕망들을 지금껏 마음껏 부려보는 그 행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치적으로 해결됐던 과거사 청산위원회 그런 보상 관련 법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과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는 건지요. 지금 이름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정상화위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사 청산위원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뒤집어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며 왜 그러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인데, 그 방법이 굉장히 난폭하고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 내부에 이런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내 발등에 불이 아니라고 해서 회피하거나 순응했다가는 결국 자기 순서가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자기한테로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 같은 경우는 10여 명에 불과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그게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 사법적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들 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 위원장님. 예. 좀 전에 방송법 개정의 중요성을 예. 지적을 하셨고요. 두 방송사의 사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 임기 제 사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11월 달에 임기가 지금 교체가 되나요? 예, KBS 사장은 그렇습니다. 예, 양 공영 방송사가 정권의 손안에 잡히는 게 바로 사장 임명권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방송법에 지금 그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예, 방송법에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호선해서 그래서 청와대 임명 재청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임명을 뭐 하는데 거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도 될 수 있고 뭐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 정권에 무한 충성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 그 정당과 이념에 완전히 그 추종자가 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고 방송의 불행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솔직히 방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허무주의가 생겼습니다. 네.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공영방송은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교수님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예, 그것도 뭔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경계할 부분에 생각되어요. 예.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 수용자들은 좌측과 우측에 나눠져 있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저는 좌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좌측에 뭐 이렇다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로 대변되는 그 신문과 지금 KBS와 MBC 뭐 SBS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편향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지상파 방송은 우측에는 뭐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이제 우파 방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면은 좌측과 우측을 소비하는 그 미디어 소비자들은 그 대부분 어떤 내용을 갖다 줘도 자기 프레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든 북한이든 핵 문제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냐? 가운데 있는 층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되느냐? 가운데는 많게는 3, 40%, 50%까지 저는 봐지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직업적으로 뉴스를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오피언 리더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밤 8시, 9시 때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자리를 마련해서 뭐 술자리를 마련하던 이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침에 조간을 보는데 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조중동을 보거나 한겨레 경향을 보거나 이렇게 형태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분들이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냐. 저는 양쪽이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이 3, 40%의 이 사람들이 여론결정층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거를 할 때 결정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세력들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미디어가 뭐냐? 여전히 KBS, MBC, SBS로 대변되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박근혜가 나쁘다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지난 2016년 3월 10일까지 그 앞에부터 보면 10월 14일, 24일 날 태블릿 PC를 보도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세월호 7시간을 누구 미래를 즐겼다. 비아그라를 먹었다. 뭐 수술을 했다. 온갖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현지 대통령의 거의 테러 수준의 보도를 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그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일정 기간 텔레비전 보다가 밖에 풀어놓으면 폭력 성향이 되듯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오증을 4, 5개월 동안 계속 보도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주말 되면은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나가라고 떠밀리는 것이 그때 미디어였습니다. 왜? 이 시위는 정의로운 거고 이거는 선진 국민들이 해야 하는 시위고 선진 여론들도 극찬한다 하고 막 그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축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의를 하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디어에 요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선거와 이런 데서도 이 공중파 시청률 합치면 지금 KBS와 MBC, SBS 합치면 20% 넘어요. 시청률 20% 넘는다는 굉장합니다.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미디어를 제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정치 생태계와 대한민국의 이념 스펙트럼은 결국은 한쪽으로 가게 되고 저는 그 세력이 아까 김 변호사님은 그 욕망의 충족자라는 저는 그렇지 생각 안 합니다. 욕망의 충족자들은 따라가는 세력들이고요. 주도하는 세력은 저는 주사파의 물들은 철저하게 이념 지향적인 인물들이고 그 세력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데 아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나눠줘가지고 추종하게 만들고 그 따라다니는 세력들과 합쳐서 만약에 KBS에서 김원봉 대하 드라마를 만들고 북한 친화적인 드라마를 계속 만들 겁니다. 앞으로 한다면 친화가 아니라 북한 바로 알깁니다. 예, 북한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 나 아니 하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도 설마 공영방송 KBS가 북한 찬양 방송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에 바로 걸리지는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그냥 김원봉이도 그러니까 알자. 저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수님 생각에 굉장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문제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문화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살아 있으니까 그 법을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공영방송 아까 얘기하던 그 연장선에서 방송법 개정의 실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하고 아, 예. 예 그리고 이 방송사 사장이 지금 교체되는 11월 달까지 실제 실효적인 어떤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좀 이야기를 예, 맞추고 짧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예. 뭐 방송법을 위해서 저는 야당 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해서 이분들이 군대보다 강한 이 방송 권력을 좌파들이 쥐고 있고 그 좌파들이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비대위도 저는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비대위를 만들어야지 거기 뭐 좌파 성향이 있던 사람을 앉혀가지고 비대위를 만든다 저는 그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를 만드십시오. 그건 당부하고 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국장, 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 겁니까? 네, 그 지금 MBC는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최성호 사장으로 바뀐 이후부터 완전하게 지금 좌야 편향의 그 보도를 많이 함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이 다 MBC를 떠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호 사장은 전혀 그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그 신념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그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 지금 그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계속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우파 성향의 이런 우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의 지침 그 어떤 역할을 작은 역할이나 좀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소유구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운영 재원이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토대가 안 돼 있다고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네. 지금 최성호 사장 체제 하에서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MBC 망하고 말 거 아닌가라는 그 국민들의 우려 같은 거는 지금 내부에서 지금 제대로 잘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너무 특이한 것은 아직까지 최성호 사장이라든가 그 사장 그 임원진들은 아직까지도 지난 사장들이 잘못해서 MBC가 이렇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게지 않아요? 지금 7개월이 되었는데 취임한 후에 2, 3개월 정도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먹혀요. 상식이 그게 통하는 것이고. 근데 7개월이 됐는데 점점 더 이렇게 시청률은 더 떨어지고 광고 수입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지난 사장 체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지금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최승우 사장 같은 경우 전혀 그 경영자로서의 재능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은 혼자 뭘 하는 이런 거가 맞는 거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최사상 체제 하에서 여의도에 그 오래됐던 그 건물 처분. 그것도,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부 그 전에서 다 이어져 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던 것인데, 그 건물 매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언론 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오히려 지금 그것이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MBC가 그냥 굉장히 보통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마지막 인사하고 네. 오늘 순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공영방송 과거사 청산위원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세미나를 오늘 개최해 주신 우리 미디어인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사회자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의견을 주시면은 하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합심해 봐야죠. 오늘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러니까 주제가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예, 그랬습니다. 예. 두 분, 다음에 한번 다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그 공영 노조 위원장으로 계시는 KBS 성창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MBC의 공정방송 공정노조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수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기숙 변호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네, 가죠.